와, 1m 되겠다. 현재 새벽 3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. 일찍 자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. 지금은 밥을 먼저 안 먹고 너무 일어나서 커피를 이제 한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커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제가 이 시스템이 다 많이 갖춰졌습니다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용기입니다. 플라스틱 용기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컵입니다. 이 용기에 넣으면 두번 정도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. 그래서 한 4박 정도 할때 아침에 4번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커피는 뭐 이제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마시면은 거의 뭐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다가 이제 좀 나무로 뭔가 또이 뭐랄까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드립할 때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새벽 3시 반인데도 3시 반 같지가 않습니다. 이번에는 느끼는 거지만, 아유, 유유자적 여유 있게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, 정말 낚시하면은 시간이 없어요. 그 시간도 금방 갑니다. 낚시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, 낚시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갑니다. 그리고 어제 뭐 여기 주민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.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여기는 우럭 이런 게 거의 없대요. 그래서 우럭이랑 솜뱅이가 거의 산대요. 그래서 저번에 그래서 솜뱅이가 나왔나 봐요. 그 솜뱅이가 큰게 산대요. 그리고 광어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 뭐 그런데 무늬 오징어는 안 된대요. 그래서 올 없대요. 여름에 나왔었대요.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이제 낚시가 정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갖다가 더 알차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등산로 여기 등산로가 한 3km에서 4km 있는데 1시간 정도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. 그 등산로를 이제 내일이나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날씨 좋을 때 가야 되니까. 그리고 오늘은 많이 추워졌어요. 약간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뭐 여기는 오기 힘든 곳이고,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매번 새벽에 가는가 하면 부실이는 특히 피딩 타임에 완전히 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 야행성이 거의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딩 타임 때 엄청 참다가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먹기 시작하니까
피딩 타임하고 피딩 타임 안 했다고 완전 달라요. 그래서 피딩 타임 했을 때 놓치면은 조금 뭐랄까 했을 때 좀 잡아놓으면 되게 편합니다, 마음이.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좀 하는 겁니다. 뭐 낚시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. Thank you.
와, 이거 뭐 엄청 있네. 아씨. 와, 끊어진 줄 알았네. 살았다. 와. 시원하게 들린다.